네, 사례들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그 넓은 범위에서 정의 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정의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반점입니다. 인공은 자연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자연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라면 인공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기계가 지식을 다룰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본인이 학습한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표현한 지식, 예를 들면 말과 글과 그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전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능력,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 기반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그걸 저희가 계획 혹은 의사결정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기계학습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지만 기계학습 외에도 추론이나 지식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 향후 인공지능 부분에서 더 발전되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램이나 규칙을 알려줘야 되는 휴리스틱 모델 기반이었다면 데이터도 대단히 크게 증가되고 또 연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계학습이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SVM이라고 하는 것과 CRF라는 기계학습을 처음 도입한 게 20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전부터 기계학습 기술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심층신경망 공식 용어죠. 딥뉴럴 네트워크인데 저희가 편하게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은 만들어진 지는 1942년도에 이론으로 처음 나왔고요. 1954년도에 완전히 검증이 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정도가 돼서야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기계학습 기술이라는 건 데이터 규모와 연산 비용과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죠. 뭐 이경정 교수님, 이경정 교수님도 앞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 인공지능 전체는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고요. 또 딥뉴럴 네트워크가 기계학습보다 더 훌륭하고 기계학습이 인공지능의 핵심이고 뭐 이렇다고만 얘기할 수도 좀 없어요.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기계학습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대단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기계학습 분야 중에 하나가 딥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인간은 왜 뇌가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한 덩어리면 안 될까요? 굳이 좌뇌, 우뇌로 내려 나눠져 있고 그 중간을 뇌량이라고 하는 신경다발로 연결을 하고 있을까요? 진화가 됐다면 그게 유리한 거고 신이 만들었다는 뜻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 어류, 조류에 이르기까지 뇌가 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만 갖고는 설명이 되기 좀 어려운 게 있죠. 이 뇌는 또 양쪽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라는 건 기능적 비대칭일 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 무게도 실제로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좌뇌는요, 그 왼쪽 뇌는 논리, 수학,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또는 뇌출혈로 좌뇌를 손실을 입으면 말을 잘 못하시죠. 그 운행은 뭐냐? 공간에 대한 능력, 3D 볼륨이나 속도감 뭐 이런 것들, 지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패턴, 많은 정보나 데이터 중에서 뭔가 흘러다니는 패턴을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운행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좌뇌형 인간, 운행형 인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운행만 갖고 생존하기도 어렵고 좌뇌만 갖고도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조풍현 회장님께 앞에 가서 참 목이 마르네요.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높으신 조풍현 회장님께서는 옆에 계신 물통을 저한테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뇌가 손실이 된 분한테 가서 목이 마르네요. 그러면 말은 대화는 다 통하거든요. 언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럼 당신은 정말 목이 마르군요 라고 끝나요. 왜냐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전달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유사하게 인공지능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재표현으로 보면 현대 인공지능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식표현, 온톨로지, 그리고 또 명시적, 연역적 추론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최근 10년간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해하고 비슷한 이쪽은 이제 암묵적이고 귀납적 추론을 합니다. 실제로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의 지식표현과 논리표현 중심은 연역적 추론을 하는 엔진이고요. 2세대 인공지능은 귀납적 추론을 하는 엔진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이 어떻게 다 하는지는 배웠었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234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방식을 여전히 현재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하면 좌뇌하고 우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알파고가 바둑아를 놓고요. 루이드가 저한테 예를 들면 토익을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우회전을 하는 이유를 우회전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파고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미지 인식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그 의사결정이 그냥 확률값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 두는 것이 이길 확률이. 그럼 왜 이길 확률이 느냐? 그럼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자면은 조풍현 회장님께서 회사의 상무께 우리 회사 성장과 발전 계획을 가져와 봐 그랬더니 인공지능 전담팀을 32명으로 만들어야 되고 1년 예산은 42억 5천만 원입니다 라고 딱 그 두 가지만 써있는 보고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빙현 회장님께서 물으시겠죠. 이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인원이고 금액이야. 그러면 그 상무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 못 믿으세요.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현재 기계학습 기술이에요. 많은 데이터 갖고 학습을 했고 학습되는 과정은 미분방정식을 푸는 편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숫자 덩어리, 그 숫자가 벡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덩어리입니다. 설명 불가능한 거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왜 알파고가 바둑아를 여기에다 둬야 되는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때 뒀었던 그 위치는 왜 그런 걸까요? 개발자한테 물었는데 개발자가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 통합되어야 되는 뉴로심볼릭 AI 또는 설명 가능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언어라는 건 말뿐만 아니라 그림도 언어이죠. 수학 기호도 언어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도 크게 2세대, 3세대가 경쟁하듯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세대 인공지능은요, 모델은 더 단순해지면서 더더더 큰 데이터하고 더더 많은 연산량을 사용하면서 양질 변환을 꾀하고 있어요. 양질이라는 건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죠. 이건 이제 돈 많은 애들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세대 인공지능은 더 복잡한 모델과 연역적 추론을 하도록 하는 거죠. 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더더 적은 연산량을 사용을 하면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낼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이경전 교수님 말씀하신 GPT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GPT는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중에서 먼저 상용화가 되고 활용이 된 건 이 왼쪽에 BERT라는 영역인데, BERT에서 활용한 BERT라는 기술은요, 언어 모델, 발색에서 사람이 일일이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로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원시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공부해봐 라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우리말로는 비교사학습,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대규모 뭔가의 말에 대한 패턴을 학습시키도록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응용이나 영역에 따라서 재학습을 시킵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고도 하고요. 또는 이쪽에서 벌트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말을 더 잘 이해하거나 사람의 말을 더 잘 생성하도록 합니다. GPT-3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코더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생성하는 데만 떼내갖고 훨씬 방대한 일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이 드냐면은 4,990억 개의 문서를 썼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콜퍼스라고 얘기합니다. 말뭉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파라미터는 무시하시고요. CPU를 얼마나 썼냐? 28만 개의 CPU 코어를 썼습니다. 이걸 학습 한 번 하는데. 그리고 GPU를 만 개를 사용을 했어요. 저도 이 논문 나오는 당일날 저도 논문 읽었거든요. 거기 썼는데 GPU라고 하는 우리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또는 매트릭 스페큘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부동소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를 만 개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GPU 하나가 괜찮은 게 천만 원씩 하거든요. 만 개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이 이걸 사서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럼 GPU 하나 갖고 이걸 전체 계산하려면 몇 년이 걸렸을까? 그러면 355년이 걸리는 양입니다. 돈은 한 번 학습하는데 55억 원이 들었어요. 한 번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한 번 학습을 하다가 야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멈추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버린 게 현재 GPT-3 모델이고요. 논문에도 그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더 많은 데이터고 더 많은 연산을 해가지고서는 양을 질로 변환하는 노력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같이 돈 없는 나라에서는 머리를 더 써가지고서 더 적은 데이터나 더 적은 연산량을 갖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전자인 거죠. 저희 회사도 작년도부터 GPT를 만들어 왔었고요. 올해년도에 GPT 2.5 세대 정도까지는 쫓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올해 그 LG U+하고 LG에서 그룹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8월인가 7월달에 찾아와서 인공지능으로 어린이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20억 그 말뭉치를 학습을 시켜서 GPT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요. 그 인공지능이니까 두 개로 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한테는 유튜브를 분별하게 보여주고요. 한 인공지능 아이한테는 LG U+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나랑과 하는 동영상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거기 있는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두 달 동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두 번 나왔었고요. 광고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를 많이 때려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하는 경우인데요. 음성인식하고 음성합성에 이르기까지 사람 손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체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해준 거다 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GPT 저희 회사 2.5세대하고 기계학습 갖고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까지 몽땅 다 적응하고 오늘 좀 보겠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우룻밤을 먹으면 코만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안은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문제냐.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짜증나. 예, 실제로 사람 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요. 얼굴 표정도 AI가 제너레이션을 한 거예요. 입모양이 제일 굉장히 힘든데요. 입모양 표현하기가. 이런 기술들은 다양한 곳에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은행에 전화하면은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상담 콜. 이런 건 이제 챗봇이 아니라 콜봇이라고 해요.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바이러스 배출 해지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 방문 해지 중.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영업점 방문할게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은 96% 인간이 한 98%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한 96% 정도가 있어서 미국하고 일본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DMP라고 하는 140년 된 거대 기업이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받아갔고요.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북미시장 전체에서부터 사용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3세대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뉴로심볼릭 AI 기술이라는 걸 썼어요. 이거는 사람들 고객이나 콜센터뿐만 아니라 상담사도 직접 사용해서 상담하고 직원들도 쓰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STT나 PKS 같은 음성인식뿐만 아니라 세션관리 음성인식 고정에서 사람처럼 컨텍스트에 따라서 고정을 하거나 대화 처리하거나 또는 질의응답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LSTM, 타코트론, 시퀀스 투 시퀀스, 버리트 그 다음에 MRC라고 부르는 AI 중에서도 기계학습 기술뿐만 아니라요 지식 그래프나 로지컬 리즈닝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좌뇌 운에 해당이 되는 걸 통합해서 사용하고 추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예를 들자면은 챗봇 부분 보면은 보통 한 커버율이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가 돼요. ENG는 현재 94%까지 해서 인간 수준까지 거의 같이 와서 상담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크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양질 변환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복잡한 모델을 좀 더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서 좀 더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형태처럼 발전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거는 언어 음성, 시각, 예측, 공간, 운동, 예술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이거는 재작년도 제가 조사했었던 저희 회사에서 조사한 건데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는 예를 들자면 뭐 기계학습이나 또는 뭐 NLP나 비전이나 보이스하는 회사들 또 이것도 엔터프라이즈나 기업 쪽에 적용하려는 회사들 또는 각 산업 분야에 또는 광고, 교육, 뭐 국방, 금융, 스마트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갖고 산업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모두 그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응용 분야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어떤 AI 사업계가 있냐. 이거는 맨 위쪽부터가 가능성이 높은 또는 시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조사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평가 매트릭을 놓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한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모빌리티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나 택시나 공유자동차, 물류배상, 배송 등등 금융투자, 생명과학, 에너지, AIoT나 CPS, 사이버물리 시스템이나 BPO는 콜센터나 회계감사 인사처럼 아웃소싱을 하는 비즈니스를 전부 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는 영역을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인 일을 하는 게 내부에서 하기는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영역이죠. 국방 안전에 이르는 적용 부분과 AI가 해야 되는 역할과 현재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I 기업들이 어떤 도전에 있고 어떻게 발전을 해갈까를 그 장표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가끔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잘 아시는 가트너 그룹이라고 하는 IT 컨설팅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트너 그룹은 매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하이프이라는 건 우리말로 거품, 과장돼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뭐가 과장돼 있냐? 사람의 기대가 과장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보다. 그래서 세로축을 보면 시장 사회의 기대가 되고요. 가로축은 X축은 시간 흐름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고 시장 검증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을 지배하는 단계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요. 언제 거품이 있냐? 기술 개발이 막 되는 과정에서 거품이 있고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검증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닷컴으로 볼게요. 아마존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97년인가 6년도에 성장을 했죠. 그때 닷컴 버블이 올라가고 2000년대에 닷컴 버블 껍데기에 있다가 2023년도에 바닥을 치면서 테헤란로에 있는 기업의 80% 90%가 망했죠. 그 중에서 남은 구글, 아마존,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2005년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을 하더니 현재는 전 세계 국내의 시장을 지배할 만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시장 파괴적인 기술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통상 마케팅이나 경영학에서는 여기 거품 시기를 지나서 환멸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마케팅에서 캐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게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기술을 갖고 시작을 했다. 여기를 넘지 못하고 시장 검증을 하거나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훌륭해 보이는 회사조차도 망해가는 거죠. 우리나라 다이알패드 기억나세요? 엄청나게 투자도 받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견뎌내지 못했었던 여러 이유가 있죠. 올해도 나오긴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같은 하이프 사이클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거품 꼭대기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뭐 짧으면 1년, 길면 3, 4년 내에 AI 회사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있겠죠. 뭐 그 중에 저희 회사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70, 80%의 스타트업은 망하겠죠. 시장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거고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남은 또 다른 기업들, 제2의 아마존이 됐던 제2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깨우침을 얻고 시장 지배하는 단계로 가겠죠. 가능하다면 현재 구글과 네이버와 아마존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합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상장을 했죠. 대한민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1호 상장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술 상장한 첫 번째 기업이고요. 저희 뒤로 몇몇 회사들이 막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는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든지 첫 판단은 금융감독원의 뭐 AI가 뭔지를 그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시키는 것도 참 쉽지 않았죠. 근데 솔트루스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도 이제 막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시장 확대하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매년 25%에서 30%씩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3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 기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년 내에 뭘 검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효용입니다. 지난 3,000년간, 길게는 5,000년간의 인류가 가져왔던 경제적 효용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비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거나, 속도를 개선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탁월한 두 가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만 탁월해서는 시장에서 유지되고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애플을 보면요, 최고의 품질을 누구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AI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경제 달성한 기업이나 경제 달성한 인간은 인류 역사상 있지 않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 중에 두 놈만 패자는 거예요. 어떤 놈? 비용을 낮추는 건 품질을 높이는 건 뭐냐? 영상진단. 아까 소개해 주신 뷰노나 루닉 같은 회사.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인 거 AR 상담이나 고객센터, 스마트 공장. 비용을 낮추면서 속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뭐죠? 보안이나 안전, 물류 예측, 로봇 배송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속도를 개선하면서 품질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는 빨리 회사를 결정 내려야죠. 안 그러면은 투자 시기를 놓치는데요. 주식 투자가 됐던, 선물 투자가 됐던요. 그리고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쪽박차니까. 국방이나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서벨런스를 포함을 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제적 가치 중에서 각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두 가지 경제적 가치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업이 생존하고 그런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캐즘을 넘어서도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깨우침을 얻고 시장에서의 큰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가치가 더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노는 겁니다. 즐거움. 우리는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하거나 만들고 싶어 할까요? 물론 멀게 보기에는 경제적 효용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돈을 아끼거나 운전을 더 잘해주거나 또는 뭐 더 빨리 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것보다는 아마도 그냥 놀고 싶은 것 같아요. 운전이 필요한데 운전대 안 잡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눈 팔고 TV 봤으면 좋겠는 거죠. NC소프트 게임 부분에 굉장히 많은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목적이? 더 재밌게 놀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최근 들어서 AI 가수 또 다시 내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잘 놀기 위한 거죠. 인간은 노는 거 좋아하고요. 즐기는 거 좋아하죠. 편의 부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가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단위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입니다. 도대체 AI를 가지고 더 잘하고 돈을 더 아끼고 더 좋은 품질 만드는 거 외에 어떻게 하면은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방할 수 있을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스마트 시티, 더 안전하고 더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스마트 환경에 이르는 지속 가능성이 AI가 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적어도 그래서 저는 AI 기업이나 AI를 고민하는 곳이라면 기술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선명성은 뭐냐? 세 가지 경제적 가치와 두 가지 비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기업과 우리 조직과 우리 서비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경규 교수님께서 여러 이제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기업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용역사업 모델이에요. 오늘 이것도 전 비즈니스 모델이죠. 메트로 경제가 용역사업 모델을 하신 거거든요. 아까 이제 이경규 교수님 용역사업 하면 다 망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교육도 용역이에요. 예, 사실은 교육사업도. 예, 돈 주고 시간과 사람을 늘리는 건 다 용역이죠. AI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거 다 용역 비즈니스죠. 데이터 큐레이션 하는 거, 머신러닝을 하면 데이터 큐레이션 해야 돼요. 다 용역사업입니다. 돈 주고 사람과 시간을 늘리는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건 제품 라이센스 비즈니스 마들이죠. 오토 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계 학습하는 기술, 최적화 서비스를 해요. 이런 기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납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라이선스 사업 모델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AI 비즈니스에 한 현재까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이 두 가지예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발전된 방향은 뭐냐, 임대 구독 사업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모델이면서 인프라 모델이죠. 첫 번째는 IaaS 혹은 IaaS라고 얘기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인데 그거를 AI를 위해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뭐냐면 대규모 GPU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클러스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누가 하고 있죠? 현재 아마존, AWS죠, Azure, 그리고 또 뭐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T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광주시 같은 데서는 국가 돈을 갖고 대규모 이런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최근 들어서는 AI 클라우드를 가속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다 구독 모델입니다.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애저 서비스 비즈니스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융 분야에서 지금 뉴욕의 헤지 펀드들의 10개 중에서 8개가 AI로 작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헤지 펀드는요, AI하고 AI가 경쟁해서 돈 넣고 돈 빼먹기 일을 해요. 왜냐, 국내는 아직 불법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초초초 단타 매매라고 해서요, 초당 수만 번에서 10만 번 이상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찍어갖고 사고 팔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 짓을 해요. 그럼 기계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의사결정을? 의사결정을 하고 액티브 러닝을 하고 컨티뉴어스 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만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 지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뉴스들, 에너지 기업들의 오늘 공시사항, 에너지 기업들의 인사 조직 변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 세계에서 가져와서 1차 정제를 해서 그거를 AI 기업들한테 팔아먹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걸 데이터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딱 3개밖에 없어요. 돈 버는 회사가 현재 금융 분야에는요. 그런 거를 돈 받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AI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아시죠? 그럼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 파는데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AutoML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 그리고 AI 단위 기능이나 복합 기능들을 얹어요. 이미지 인식하는 거, 그것도 종류가 많죠. 얼굴 인식이냐, 물건 인식이냐, 뭐 등등 관련돼서요. 또 제스처 인식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을 고객의 데이터나 사용자의 데이터, 왜냐면요, 저희 회사나 또는 누군가 만든 음성인식률이 97% 98%에서 사람 비슷하다고 하더라도요,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바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결국은 AI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장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가지고서는 그 현장 도메인에 적합하게 성능을 개선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유니버설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건 세상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설령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운영 유지한다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플랫폼 위에서 비용을 낮추면서 쓰면 쓴 만큼 사용한 만큼 고객 데이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냐 하는 것이 AI 애저 서비스 방향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리드를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이 하는 것이 AI empowered B2C 서비스들이 나오겠죠. 그건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들, 광고 모델을 바꾸는 거라든지 교육 모델을 바꾸는 거라든지 유통 모델을 바꾸는 것 등 그런 B2C를 AI 인파워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키워드 광고를 해가지고서는 그 돈을 벌겠다고 일종의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소송이 엄청 났었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 회사 이름을 돈 받고 파냐. 심지어 내 경쟁자한테 네가 우리 회사 이름을 돈 받고 판다고? 현재 가능한 사람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심지어 그걸 경매를 붙인단 말이죠.
경매에서 돈 많이 낸, 그러니까 위쪽에 검색 결과에 나오니까. 결국은 AI도 그런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짧은 3년, 길면 10년 안에 나오겠죠.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에 현재 있고, 저희 회사도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시간으로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한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늦게 끝나겠습니다. 네, 플랫폼이 뭘까요? 제가 영국 갔을 때 종종 영국 내에서 이동할 때 가는 게 패딩턴이거든요. 패딩턴 스테이션의 1926년도 사진입니다. 기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유럽 기차역은 대부분.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이닝 티룸도 있고요. 뭐 저 위에가 북스토어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목적지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어쨌든 체계 위에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그렸었던 그 얘기 전에요. 그럼 이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했었냐라고 보면은 옛날에 1980년대 2000년대는 PC 자체가 플랫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월드와이드 웹과 인터넷 자체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플랫폼이 되고 데이터를 거쳐서 지능지대로 이견이 되고 있죠. 그럼 그 위에 도대체 운영체계나 월드와이드 브라우저나 클라우드 IoT나 AI 플랫폼 위에 도대체 어떤 서비스들이 킬러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플랫폼이 존재하면 그 플랫폼 위에 뭔가의 그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니까. 최근 들어서도 그래서 관심이 많아져요. 포브스지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승자가 될 거냐. 클라우드 컴퓨팅, AI, 엣지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다 똑같은 얘기예요. AI와 클라우드예요. 실제로 보면은 AI는 대략 연간 30%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빅데이터 시장은 한 12%, 근데 클라우드는 연간 성장률이 48%입니다. 결국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연산량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임대에서 쓰거나 가상화해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기술이죠. AI는 알고리즘 중심이라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데서 저는 스파크가 만들어질 게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야,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밑에는 GPU 플러스나 패러럴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있어야 되고, 데이터 가버넌스나 데이터 큐레이션하거나 어노테이션 툴이 있어야 되겠고, 러닝한 것들이 모델로 얹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오토ML이나 알고리즘을 얹고 거기에 서드 파티들이 들어와서 막 모듈을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화 시켜주고, 그게 API나 뭐 이런 것들 연동해서 다양한 B2B, B2C 모델을 할 수가 있겠다. 그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면은 이러한 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현재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걸로 다 그냥 통일화가 되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밑에는 저희 회사 자체 IaaS든 AWS든 Azure가 됐든 KT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쿠버네티스는 멀티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AI에 관련된 AI 알고리즘과 학습된 모델과 데이터를 하나로 인캡슐레이션해서 도커라이즈를 합니다. 그 도커라이즈가 된 거를 그냥 위쪽에 쭉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플랫폼에 관련된 시큐리티나 AI 레이어라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부문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단순화되면서 오히려 멀티클라우드로 지원하는 파스 체계로 전체가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그리고 오른쪽에 DevOps라고 얘기를 DevOps라고 얘기해서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운영하고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가 최근 들어서 연 그 AI 클라우드 AI 애저 서비스 체계입니다. 들어오시면은 40개 이상의 AI 그 펑션들이 있고, 이 AI 펑션들을 자유롭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데이터를 올려갖고 그걸 학습시켜가지고서는 쓰면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트룩스.ai에 들어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회사 소개를 한 걸 올라온 건 아니니까 여기 와서 무료로 40가지 AI 기능, 얼굴 인식,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또 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 공짜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데 아까 DevOps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AI가 AI 전문가들의 영역이 되어야만 될까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AI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각 도메인별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utoML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어려운 형태고요. 저희 회사가 시도하는 방법은 스튜디오라는 말을 붙입니다. 보이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음성 합성을 하는 건데 AI 몰라도 돼요. AI 몰라도 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냥 파워포인트 쓰듯이 엑셀 쓰듯이 도구 위에서 음성을 올리고 학습 버튼 누르고 학습된 결과를 평가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 그걸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아까 그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옮겨지고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콘솔상에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갖고 코딩을 하느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일반인들도 AI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거는 지금 전사하는 걸로 인공지능한테 음성을 가르쳐주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음성인식을 인공지능이 한 걸 갖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사람이 가르쳐주게 되면 그 가르쳐준 거를 그 자리에서 액티브 러닝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협력을 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예, 이거는 난리지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을 배우는 건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비전 스튜디오라는 건데 이건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하는 것도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내가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에 관련돼서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는 프로세스를 그냥 엑셀 쓰듯이 파워포인트 쓰듯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들과 클라우드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AI가 저변 확대가 되면서 산업 구석구석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현재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중견기업이나 기업들이 AI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죠. 물론 이경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핵심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제2의 네이버처럼 저도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 제조업들이 있죠. 유통업체들이 있고요. 또 뭐 그 외에 건설업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 중에서 매출이 수천억에서 수조원 하는 회사들이 몇백 개? 또 수백억, 수천억 하는 데는 몇천 개, 몇만 개가 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AI를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야 되죠? AI 개발자 10만 명을 양성을 하면 될까요? 자체적으로는 루이드처럼 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는 에이머처럼 될 수가 없는데요.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하는 기업도 존재해야 되고 인프라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테니까요. 어쨌든 미래 우리 과거는 우리 근육의 힘과 근육의 빠르기와 근육의 정밀함을 기계를 통해서 증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근육 노동 시대에 살아왔고 기계를 통해서 증강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죠. 미래는 그럼 인공지능 시대가 될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지적 능력을 대체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증강지능 시대에 살게 될 거다.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하면서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이경정 교수님이나 아인슈타인처럼 탁월한 사람처럼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제 지적 능력이 증강되는 형태로서 생산성을 10배, 20배 높이는 과정으로 저는 향후 짧은 20년, 길면 100년 동안에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저는 직업과 또 적용되는 분야가 달라질 거라, 형태가 달라질 거라 보는데 예를 들면 이 축을 보면요. 우리 지적 노동하는 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X축의 왼쪽 축은 최적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대부분 의사 선생님은 최적화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진단과 최적화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전략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쪽에 이 둘은 사실은 반대 방향이죠. 위아래로 Y축을 보면은 어떤 지적노동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협력 없이 그냥 공감력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한 공감력과 최적화 필요한 보안 담당의 고객 응대나 청소원 등은요. 저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반면에 공감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략적 창의력성이 필요한 부분 컬럼니스트나 경제학자나 과학자 같은 분들은요
AI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관심 받는 부분은 저 분야예요. 최적화와 강한 공감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요? 학교 선생님이나 관광 안내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진단이나 처방은 AI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 거기는 데이터가 많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의사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의사 결정, 최종 결정을 내려주고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 궁금한 것들을 해설해주고 환자의 가족들을 안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는 형태로 기계와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략적 창의성과 강한 공감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CEO, 경영자, 컨시어즈, 마케터들. 아, 저는 이거는 뭐 50년, 100년 내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된다면 그 중심에는 오히려 사람이 있고 그 주변의 인터페이스를 AI가 하는 형태처럼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혹시 빅터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톰가젤이 나오는 또 저희들 어렸을 때 봤었던 저 쥐덫을 만든 발명한 회사입니다. 저 쥐덫의 미국 특허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허를 가지고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떼돈을 벌었죠. 근데 특허가 만료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라고 하는 쥐덫 회사에서 시장조사하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조사하고 컨설팅한 곳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쥐덫, 특허 가지고 있는 이 쥐덫의 가장 큰 문제는 쥐를 잡았을 때 쥐가 눈도 튀어나오고 내장이 튀어나와서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때 이 집게 열어가지고서는 하는 것도 불편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전자쥐덫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전자쥐덫이에요. 쥐덫에 계단을 타고 쥐가 냄새를 맡고 올라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전기 충격을 줘서 일시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통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 쥐덫 하나로 쥐를 열 마리나 잡을 수 있죠. 그럼 통을 빼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쥐덫입니까?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 이걸 갖고 돈을 떼돈을 벌었을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빅터가 쪽박을 차게 되고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냐? 이 시기에 조금 더 안전한 쥐약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쥐약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먹거나 개가 먹으면 죽었는데 이거는 배앓이 정도만 하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쥐는 죽이는 거죠. 화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기계회사니까 기계만 봤는데 사실은 화학적으로 100원짜리로 20만원, 30만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난 거죠. 3년간 우리가 또는 AI 분야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게 우리가 스포일드 돼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계가 아니라 화학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고 생명공학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